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듯 대한농구리그도 두 번째 경기를 맞이했습니다. 동국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 동국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하시겠습니다. 백승환, 정호상, 변준영, 우동현, 표경도, 이동희, 임정헌 선수입니다. 자, 1쿼터 경기 시작이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그리고 석점 들어갑니다. 시작하자마자 동국대 석점포. 이렇게 되면서 주경식 선수는 개팔 두 개째, 변준형이 스틸 이후에 가볍게 두 점 올라갑니다. 이동희 골 밑에서 두 명 사이 두 점. 왼쪽 석점 들어갑니다. 임정헌의 석점포. 빠르게 속공 아웃넘버 상황. 본인이 직접 두 점 올라갑니다. 오른쪽 외곽 베이스라인 타고 외곽으로 열어줍니다. 이동민의 석점포 들어갑니다. 오른쪽 외곽 석점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김정호의 석점포. 변준영 앞에 두고 세 명 사이 골 밑에 전달 그리고 득점. 변준영이 조우성에게 그리고 득점. 페인트존에서 표경도에게 전달 석점포 적점합니다. 13대 바운드 패스 그리고 우동현 완벽한 팀플레이. 이게 2번 작전이었군요. 오른쪽 본인이 직접 들어갑니다. 그리고 엔드원. 효경도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동민의 리바운드. 하얀색 유니폼의 명지대학교, 주황색 유니폼이 동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골 밑으로 들어가라는, 그러나 여기서 스틸 김정호. 정의협의 수비 9점 들어갑니다. 우동현 바운드 패스 또다시 스틸. 두 번 연속으로 막힙니다. 이동민 오른쪽 주경식 레이업. 정우상 한 번에 아울렛 패스 주경식 바운드 패스 그리고 골밑 들어갑니다. 2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동현이 석점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왼쪽 김종호의 석점포 꽃샘배나 열 번째 득점 같은데요. 이번엔 정의엽 맞불을 놓습니다. 석점포 연속 3개. 본인이 직접 우동현입니다. 우동현 석점포 들어갑니다. 동점. 우동현 그대로 석점포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현준영 주경식 샷클락 2초 리버스 레이업 성공합니다. 김태현 정원 석점포 다시 한번 득점. 그렇습니다. 우동현 표경도 샷클락 5초 그대로 던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이제는 던지면 들어가는 명지대학교의 석점포. 돌아서면서 두 점 그리고 엔드원. 백승환이 왼쪽으로 변준영의 석점포 들어갑니다. 주경식 던지지 않고 본인이 직접 골 밑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변준영 리바운드 이후에 앤드원. 선수다 등번호 5번을 달고 있어요. 디펜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레이업 성공합니다. 임정헌 골 밑에 여기서 스틸. 정우상 혹시 부리지 않고요 외곽으로 전달 백승환의 석점포 들어갑니다. 역전. 우동현 2초 여기서 또다시 빼내고 본인이 직접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변준영 석점 들어갑니다. 변준영의 석점포 골 밑에서 그러나 스틸. 아웃넘버 상황 변준영 그리고 두 점 올려넣습니다. 6점 차 임정헌 골 밑에서 이동희의 득점 들어갑니다. 주경식 골 밑에 득점. 정우상 바운드 패스 조우성 골 밑에 단독 혼자 있습니다. 공격권 정의협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석점포 들어갑니다. 56대53 정의협 표경도 표경도가 던져봅니다. 석점포 들어갔어요. 동점 골 밑에 두 명 사이 외곽으로 전달 이민석 석점포 오픈 찬스 들어갑니다. 하이포스트에서 주경식 골 밑 들어갑니다. 오늘 심판 판정은 조금 몸싸움에는 반대예요. 네, 반대하죠. 우동현의 석점 들어갑니다. 다시 동점. 변준영
4명 사이 본인이 직접 그리고 엔드원 그냥 빠르게 본인이 직접 들어갑니다. 다시 엔드원 이민석 하이포스에서 다시 한번 골밑 주경식 득점 외곽으로 빼줍니다. 이민석 던지지 않고 페인트 동작 이후에 주경식 골밑 들어갑니다. 4쿼터 이제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쿼터 우동현 이번엔 왼쪽 정이엽 석점포 들어갑니다. 자, 않았습니다. 한 번에 아울렛 패스 이동민이 잡았고 그 전에 동국대학교 파울 2개 명지대학교 하나 먼 거리에서 던집니다. 석점포 들어갑니다. 임정헌 다시 한번 선수가 넘어졌어요. 진행됩니다. 자, 일단은 임정헌 선수가 득점 성공하면서 우동현 오준석 먼 거리에서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갔습니다. 우동현 지금은 투맨 게임 실패 아웃넘버 상황 이동민 주경식 선택 그리고 도전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정기업 그나 블락 이번엔 동국대학교 찬스 이민석의 득점 윈드 스크린 오른쪽 비었어요. 오픈 찬스 석점퍼 임정헌입니다. 유형이 좀 더 많았습니다. 네, 조성환 감독이 웃네요. 견준영 두 점 들어갑니다. 어려운 빈 공간을 찾아서 골밑 표경도 그러나 블락 그런데 이민석이 가로막았습니다. 뒤에서 틸 그러나 상대 선수 등에 맞으면서 주경식 골밑 득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호 비하인드 백드리블 이후에 두 점 올라갑니다. 왼쪽으로 석점 던지지 않고요 두 점 들어갑니다. 킬 성공 우동현 골밑 표경도 블랙샷 주경식 이거 큽니다. 왼쪽으로 전달 베이스라인 타고 다시 한번 표경도 이번엔 성공. 이제 명지대는 지금 공격이 중요하겠죠. 우동현 빠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골밑에서 블랙샷 이번엔 변준영 남은 시간 10여 초 탑에서 임정헌 골밑에서 두 점 어렵게 들어갑니다. 자, 이민석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오늘 경기 96대 90으로 동국대학교가 경지대학교의 승리를 거뒀습니다.